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까지 딱히 진행이 됐고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자, 여기 있던 간이 침대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막사 사기 플러스 1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만들고, 전력, 와이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 이거 세면대를 하나 더 놨어야 되는데, 하나만 놓은 게, 약간, 문제? 여러 명이 겹치면은, 한 명이, 이 세면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게 약간 문제인데,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하나 없애버리고, 여기다 세면대 하나 더 놓고, 우선 이거부터 없애자. 우선 이거부터 없애고, 오케이, 해체. 해체하고요. 여기다 두대 놔야 돼요, 두 대. 두 대를 놔줘야 되고, 여기다가 소방 폴대 하나 딱 놔줘야 되고, 여기다가 소방 폴대 하나 쫙 놔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식당. 어딨죠? 식품인가? 가구겠죠? 가구 여기다가 6개 놓고 워터쿨러를 하나 놓아주시고 양쪽으로 장식 달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먹거리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제 왔다 갔다 할일 없죠. 먹고 자리에 앉아서 먹어버리면은 이동 구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워터쿨러를 놓아주셔야 이방 오버레이가 식당에서 큰 회관으로 변해요. 멋진 장식품과 오락 건조물, 워터쿨러가 오락 건조물이 돼요. 식당은 사기가 플러스 3인데 이거는 플러스 6이에요. 이 정도만 놓아주셔도 큰 회관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니까 우선 이거부터. 이것도 9단계로 놓아주시고, 우선 이쪽 다 푸셔. 이쪽 싹다 부시고, 부셔, 빨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 하나 놓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장실. 뒷간을 여기다가, 다시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거 부셔야 되겠죠? 야, 지금 세균 보면은 문제 없어요.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야, 이거 빨리 이거 해.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 없애, 해체. 해체. 이제 오염된 물이 슬슬 차오르는데, 저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세면기 하나 더 놓고 만들고, 그렇지, 바로 만들어. 나갈 때손 씻고 나가. 야, 물 가져와, 빨리. 여기다가 휘구 이렇게. 여기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해놔야 돼요.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세균으로 해. 아, 일로 와. 나가면서 세균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이제 깔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도 마음대로 놓아주시고, 어여어여어여. 여기부터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씨앗. 오케이. 아이들라스야. 놓아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와이어 연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치장 스테이션. 딱 하셔야 되고. 지금 경험치가 빨리 안 쌓이네. 얘가 지금 빨리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데. 야, 모자 어딨어? 아, 제가 모자를 다시 벗겼구나. 아니, 안 했구나. 이렇게 모자 씌워주면 됩니다. 이거 제가 몰랐던 건데, 이게 생겼더라고요. 모자. 모자를 씌워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지금. 제가 할 때는 이 모자 씌워주는 게 없어가지고, 일할 때도 아마 모자를 안 씌워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자를 왜 씌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모자를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쓰면 뭐가 달라지는지. 뭐 지금 그런 게 어디서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모자 왜 씌워주는 거야? 허차! 모자 썼어. 어쩌라고. 모자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 재배하면은 여기다 놓아주시고, 얘네들 이제 해놓고, 이제 수확. 수확 보시면은 수확 비활성화 딱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수확을 안 하고, 오케이. 좋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좋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좋진 않고, 여기다가 이제 공기 흐름탈 같은 거 놓아주시는 게 좋다. 공기 흐름탈 잠깐. 오케이, 이렇게 놓아주시는 게 좋다. 그다음 여기다가 각자 렌, 스팅키, 오토, 진 이렇게 놓아주시고. 맞다, 이름을 좀 바꿔줄까? 이름을 바꿀 수 있나? 우리 애들? 아, 이름 바꿀 수 있구나. 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마이클 조, 우리 그 유튜브 멤버십. 지금 현재 멤버십이 그렇게 뭐 혜택이 없어요.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아직 제가 생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생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없는데, 오래전부터 멤버십을 들어주신 우리 마이클 조님, 이따 넣어주시고, 최근에 또 멤버십에 들어와 주신 지프티아님, 지프티아 맞나요? 기프티아인가? 지프티아인가? 어쨌든 두분 이렇게라도 이름을 넣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생방송을 이제 곧할 거예요. 곧할 거기 때문에 그때 그나마 이제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같이 뭐 그걸 해주든가 같이 하든가, 멀티 게임 나오면은 할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모든 식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해체 놓아주시고, 이거 구 놓아주시면은 여기 있는 거 일로 가지고 오죠. 오케이, 됐어요. 오, 마이클 조. 이렇게라도 함께 하기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릴도 가능하니까 그릴도 해야 될것 같고, 연구 이제 밑에 거 하고 있고, 이걸로는 우선 좀안 되니? 될것 같은데. 야,
수학할 수 있으면 수학해야지. 수학해. 수학할 수 있을 때 수학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큰 화관이 되면서 4기 플러스 6이 됩니다. 오케이, 4기 플러스 6이 됐고, 잘 되고 있고, 지금 이거 연구, 이거 연구만 이제 되면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얀애들 체포해가지고 잡아오면은 얀애들이 이거 먹으면서 지내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나무 생성이 될 거고, 없애. 산소? 산소가 없구나. 야, 이런 거 좀 이제 없애야 되겠다. 산소. 산소석이 지금 제가 아예 안 빼고 있기 때문에, 야. 산소석. 오케이. 산소가 안 좋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올라오게 돼요. 여기 있는 산소가 올라오고, 이산화탄소가 내려오고, 그러한 작업이 되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우선 위로 올라갈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간다. 야, 됐다. 연구 엄청 빨리 되죠? 저거 했으면은, 이거 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데, 뭘 해야 돼? 뭘 알아야 뭘 폴대? 폴대나 한번 해봐. 오, 여기 있다. 노란색 거. 오, 이 곽 여기 있다.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뭐 알아야지. 뭘 알아야. 모래를 사용하여 오염된 물로부터 깨끗한 물을 생산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아이스팬. 얼음 액하기 이미 되고 있으니까 문제없고, 탈취기 아직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수선 없어요. 폴대가 있으면 그나마 좋으려나? 여기까지 하면 우선 됐고, 이건 쓸 일 없고, 재료용기가 어딨지? 팡팡, 아, 했고, 했네요. 해놨네. 그럼 이제 폴대나 하죠. 아, 몰라. 소방수 폴대 해. 오케이. 소방수 폴대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기술, 됐는지 모르겠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아직 포인트가 총 929점이나 나왔네. 이거 올라가야 돼.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 교험치 엄청 안 오르네. 어쨌든 땅 파야죠. 그러면은 뭐 땅 파거나 그러면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케이, 됐고, 이게 최우선적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도 굳이 의미 없으니까 이거 최우선으로 놓고, 오케이, 이거 최우선으로 돌려주시고, 오케이, 너도 이거 최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 파야 돼. 이제 열심히 여기도 가져올까? 씨앗 가져올까? 오케이, 파. 땅 파. 어차피 땅 계속 파야 되고요. 여기도 계속해서 땅을 파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식품 쪽 놓고 재배 타일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놓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통과 타일 이 자식아 공기 흐름 타일 탁
여기 놓아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폴대 촥 놓아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폴대 촥 놓아주시면 되고 오케이 야 우리 빨리 만들어 야 너 왜 너 왜 안 오냐? 야 왜 여기 있어? 아 오케이 됐다 아 됐다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그치? 그치? 오케이 다 심었죠? 더 심어야 돼요 계속 심어야 돼요 막 심어야 돼요 우리 먹거리 없기 때문에 막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릴 식당에 이제 전기 그릴 있어야 되겠죠? 전력 에너지 딱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술 우선순위가 건축 우선순위가 작동 재배 만들기 굴착 만들기 조리 연구 재배 사육 만들기 굴착이 먼저라서 어쩔 수가 없다 지금 2단계 레벨이 돼야 되는데 연구 얘가 지금 빨리 2단계 레벨 하 스킬을 왜 안 주니? 아 빨리 아 우리 아, 기프티야 빨리 빨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이제 누구를 받느냐 아 공급이 한 명 있긴 해야 돼요 공급이 있긴 해야 되는데 지금 기계류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돼요 안 돼 얘나 봤죠 얘나 봤고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우선 공급이 있긴 해야 돼요 공급이랑 작동 기계류 그래야 이제 컨베이어 레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자동화 해가지고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이걸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공급이나 작동 이 두 개의 스킬 있는 애가 있으면 참 좋겠죠 재배를 할 때 돈을 더 많이 경험치가 더 많이 올라가나 어쨌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밑에 이렇게 쌓이죠 이쪽으로 또 쭉 가면서 하고 쭉 가면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요 여기다가 쭉 만들 거고 여기는 우선이라도 여기다 타일을 만들자 타일을 그냥 이미 만들 때 오케이 이쪽에다 재배 타일을 쫙 놓아주면은 하나 둘 셋 넷 쫙 놓아준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퐁퐁퐁퐁 하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가 한계예요 여기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나?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옆으로 또 이제 이쪽에다가 만들 거고 아 이거 뭐냐 우라늄 그냥 심성석 있고 뭐 새로운 게 나오죠? 여기 괜찮다 여기도 빨리 뚫고 들어가서 진눈깨비 다 캐와요 와 진눈깨비 좋다 진눈깨비 나랄 진눈깨비 가져와야 돼요 오 많다 그래서 제가 키우면 되죠 산소 오염된 산소 이산화탄소 다 되고 그 다음에 주변 방사선 그 다음에 비옥화 흙 물 아 물 때문에 안 되겠구나 물 20kg 주기 여기서 얼마나 나와 관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갈 텐데?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하나만 가져와 보고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여기 왜?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왜 그래? 세균. 아주 좋고요. 이 그릴은 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냐? 전부 보기, 음식. 파이크 에이플로다가 우리 만들 수 있잖아. 8. 9. 달리기는 9. 오케이. 좋아요. 우선은 이 정도로 해 놓으시면은 잘 되고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 생각을 안 하네. 이산화탄소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 여기다가도 쭉 이제 땅을 파야 되고, 이산화탄소 빼고. 이산화탄소 좋아지고 있죠? 이산화탄소 좋아지고 있고, 이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하면은 아, 건설 지금 건설이 먼저인 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별론데? 잠깐만. 야, 우리 우선순위에서 건설. 해체, 파괴, 만들기, 건물, 건조, 굴착, 건조 공급. 굴착이 먼저고 마이너스 2 3. 아, 이거 굴착이 없을 땐좀 만들자. 왜안 만드니? 만들고 다니긴 하네요. 만들고 다니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식품 놓고, 대기박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파이크 에이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프 고치를 영구적으로 하하 놓아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죠. 요리사가 이제 먼저 요리부터 가져가고. 업그레이드 됐다. 됐다. 됐어. 너 업그레이드 했구나. 드디어. 아니네? 누가 업그레이드 한 거야? 아니잖아. 3813. 이제 사육 가야 돼요. 사육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잡아오기 해야 되고, 철빙과 철깎기. 치장 스테이션 여기다가 하나 놓고, 철깎기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그거 어디서 잡아오는 거, 내가 잡아오는 거 어디 있을까요? 초기에 더 없어? 여기다 크리퍼 드롭 오프 이게 놓아주시면은 되죠. 얘네들 잡아와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피9 피8. 네, 이거부터 슬슬 우리 요리사가 아니잖아. 잠깐만. 아, 재배구나. 재배 농업적으로 해야 많이 버는 건가? 되고 있죠? 지금 이거 만들어봐야 할수 없어요. 이거 만들어봐야 못합니다. 이쪽으로 크리터 폴락 새끼 최대치 우선은 6마리, 최대 6마리. 그다음에 이제 전기. 외양간 외부에 떠나야 된다고?
아, 지금 외양간 외부라고? 아닌데? 최대 크기 96 타일. 지금 크기 몇 타일이야? 96이면은, 96이면은 12이죠? 96이면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거라고? 최대 크기 96탈이라고? 아 잠깐만. 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라고? 여기다가 타일을 하나 다시 다 놓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연구도 끝났네요, 또. 연구 이제 폴대 끝났으니까 이제 폴대 놓아주시면 되고. 이거 해야 되나? 뭐 이것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48. 아니잖아. 열둘이. 열둘이 아니야. 잠깐만. 양쪽으로 해도 되잖아. 까지고 그럼 양쪽으로 하지 뭐. 몇 마리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이죠. 열넷. 외양간 다시야. 96타일은 4로 나누면은, 잠깐만. 428. 24? 24네? 24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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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셋, 스물넷. 조금 넘었구나. 스물다섯. 여기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삼사, 십이. 한 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와, 야. 이거 한칸 차이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한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복사키가 뭐지, 이거?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80. 하나, 둘, 셋, 넷, 사사, 16. 와, 한칸 차이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야, 그렇게 하지 마.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다시 만들면은 될 거예요. 아, 이거를 여러 개또 했어야 되는데. 두개 정도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이제 에너지. 이게 전력 에너지 연결해 주시고, 왜또 외양간 외부야? 아, 이거 아마 하면은 되겠는데요?
야, 이거 지금 여기 뚫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아마 여기 완성되면은 될 겁니다. 야우, 빨리 와서 이것만. 이거 아 이거 저의 실수. 이거 몇 개 더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아쉽다. 여기도 지금 환기 공기 흐름타 이쪽으로 지금 공기가 들어가질 않죠? 이런 거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 위에도 공기 흐름 타일이 좀 있으면은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요. 산소가 좀 부족해지죠 또? 산소석을 열심히 또 해주셔야 되고 자, 이거부터 연구하고 있고 열심히 기술 업그레이드가 지금 와 4200이네요 곧 있으면은 이제 크리터 사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면은 우선 되고요. 산소석 이제 이거 빨리 와서 만들어주면 이게 되는지만 이게 되는지만 보도록 하죠. 오케이 됐다. 됐죠? 어 됐습니다. 오케이. 어우 됐어요. 여기가 문제였던 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정도 간격으로 놓아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없애고 재배 타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잡아오기만 하면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플럭스 위에 6마리 밑에 지금 6마리씩 해가지고 나무 역시나 머리 뿌리가 나무예요. 나무 데려가죠? 체포에 갑니다. 왜? 야 데려가야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6마리까지만 체포를 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가고요. 납치해 가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소방서 폴 이게 지금 양쪽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습니다. 내려갈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오는 속도만큼은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슉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 빠릅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털 얘네 그 밤모스 얘네들이 이제 데려와야 되겠죠. 밤모스 패티. 야, 밤모스 죽었나? 밤모스 죽었나 본데요? 패티? 어쨌든 밤모스를 데려와서 여기다가 놔줄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쭉 이렇게 쭉 이거 알베오 베라를 여기서 이산화탄소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갖고 산소 위로 올라가게끔 한 다음에 산소석을 이용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우선순위를 올려야 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더.